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는 큰 주제 아래 지난 주일서부터 그 주제에 맞는 본문들을 택해서 주제별 설교를 이제 주일로는 두 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심각한 어떤 원래의 원형의 자리를 떠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되돌리고 싶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참된 부흥의 모습은 어떤 원리를 담고 있을까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질서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한 네 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새벽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했던 부흥은 양적인 개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따라서 재정도 늘어나고 외형도 커지는 이런 걸 보통 아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다, 부흥됐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양태를 부흥이라고 정의한 데도 없고 부흥이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장소가 등장을 해요. 거기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방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연못은 참 이름만큼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럼 이걸 덧붙여 보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자비의 집, 하나님의 긍휼의 집. 근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누구든지 그 물이 동할 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빨리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는 이 땅의 모든 공고한 군상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서로 원했어요. 말하자면 거기에는 본의 아니게 그 이름과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학습된 욕망에 의해서 또 하나의 치열한 경쟁 사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고 말았어요. 내 사정도 죽겠는데 내 사정도 급한데 누가 거길 먼저 넣어줍니까? 나 들어가기도 바쁜데.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시는 대로 38년 된 자리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 했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환자를 예수님이 주목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사실상 성경 전체 개념 속에서 부흥을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38년 된 환자의 입장에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아, 누굴 지금 약을 올리시나? 아, 그걸 질문이라고 지금 하시나?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금 38년 동안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나보다 항상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학습된 욕망에 의해서 그 자리는 전쟁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현장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지난 38년의 고단한 심정을 막 쌓여진 한과 응어리를 터뜨려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안 낳고 싶겠습니까? 낳고 싶지만 항상 나보다 먼저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언제나 뒤떨어져서 지금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를 선언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취임사 속에 메시아로서의 등장 속에 밝힌 자기 선언이었어요. 나는 이 땅에 눈먼 자, 귀먹은 자, 그리고 다리를 쳐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고침과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 38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환자를 놔줍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삶의 원리와 질서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환자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그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메시아의 선언 속에 그는 38년이나 누워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징적인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삶의 원리와 질서가 바뀐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을 원래부터 그렇게 병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세상은 이질어지고 비틀려지고 원래의 자리에서 많이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왜 세상이 이렇냐? 이렇게 골목마다 붉은 십자가의 숲을 이루고 있는데도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냐? 세상은 달라지기커녕 왜 교회 내부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냐? 좀 의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입에서 볼멘 소리가 더 강렬하게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에서 교회론을 설명하는데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듭니다. 누가 묘목 하나를 선물을 한다고 가져왔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묘목이 조그마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자랄지도 전혀 몰랐는데 그냥 무심히 땅에다가 심어서 물도 주고 적절하게 거름도 주고 정성을 들여 잘 키웠답니다. 그랬더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나무가 쭉쭉쭉 자라는데 수십 명이 둘러앉아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그늘을 드리우는 커다란 아름드리 느티나무로 자란 거예요. 묘목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묘목이 어떻게 느티나무로 자랐죠? 어떻게 느티나무로 자랐을까요? 그 묘목 속에는 느티나무의 DNA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느티나무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예,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뭘로 비유했죠?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시도한 설명 방식이 아니고 이 헬라 시대에는 무언가를 개념 전달과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는 물질로 매개를 삼아 이렇게 설명하거나 개념을 전달하는 교육 방식이 있었어요. 헬라 시대는 이게 굉장히 흠한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몸 그리고 머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여기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몸으로 비유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뭐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몸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첫 번째 몸. 불행히도 근간에 들어서 한국교회에 대한 수많은 공격의 이야기 속에 참 슬픈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쏟아 나옵니다. 뭐냐면 교회에 너무 사람의 영향력이 차 있다. 더 심한 것은 교회도 야 돈이 있어야 나가겠더라 라든지 더 심각한 것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주인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좀 비아냥거린 질문이겠지만 좀 죄송스럽게도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가 교회의 가장 강력한 출발점, 영향력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 이렇게 이해를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참 슬픈 표현이죠.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것이 과히 틀린 말이 아닌 현상을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규모가 대형화되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환자를 향해서 사도들이 기도하던 시간에 들어가면서 그의 손을 잡아일으키며 외쳤던 그 외침이 이제는 그리운 시대가 되었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맨파워가 형성이 되어 있고 더 놀랍게도 만몬의 위력이 교회 방향을, 가치를 좌지우지해요. 숫자가 늘어나고 따라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가 지향하는 부흥의 그림이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적어도 사조직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던, 예수님이 희망하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뭡니까? 모든 이지러지고 비틀렸던 삶의 자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고통의 세월을 겪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그 환자들처럼. 그런데 이론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람의 영향력이, 어떤 조직의 영향력이, 만몬의 위력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을 좋아해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해요. 그런데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도 건강한 나라, 건강한 조직은 리더가 누군지를 몰라요. 스위스 대통령 이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런 걸 알 필요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국교회나 삼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부흥을
그 현장을 원한다면 첫 번째,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 고백이 현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여기 한이라는 말은 숫자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감. 그러니까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하나다 할 때 그 숫자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다 할 때는 우린 다 일체감과 통일성을 얘기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해요. 이 일체감과 통일성을 획일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일사불란한 걸 요구를 해요. 이것이 조직이 비대해지고 커갈수록 나타나는 사실상 우미나 현상이에요. 이 대형화라는 게 역기능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우리 세 번째 꼭지를 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다. 무슨 지체로 이루어져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 18절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하고 다른 지체를 우리 몸에 여러 기능을 두신 것은 그분이 설정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것인데 여기 놀라운 표현 하나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뭐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지금 그 모습이 누가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설교를 하기 전에 저 뒤에 서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핏 아주 유치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얼굴이 다 장동건처럼 똑같이 생겼어. 정말 그분 얼굴은 이렇게 군대가 없잖아요. 그죠? 예.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아주 비현실적인 얼굴이죠. 마치 당장 만화를 찍고 나온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근데 다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면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도 장동건 저기도 장동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납작한 사람도 있고 길쭉한 사람도 있고 오똑한 사람도 있고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선교나 여행을 다녀보면 천하 좋은 명산을 봐도 그냥 볼 때뿐이에요. 사실은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사람 구경이에요. 예? 공항에 앉아서 한번 보세요. 다양한 인종과 색깔과 모양과 성격과 옷차림 보면은 그것만큼 재미있는 구경이 어디 있어요? 그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양성이 하나님 무슨 실수를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원하시는 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3.1교회 부임해가지고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찬양대 옷차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입고 나오더라고요. 응? 뭐 슬리퍼에 반바지에 짧은 바지, 긴 바지, 좁은 바지, 넓은 바지 할 것 없이. 처음에는 그게 참 충격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더라고요, 보기에.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조직이라는 틀 안에 어떻게 밀어넣죠? 획일적으로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만든 창조와 다양성을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 군대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잘못된 가부장적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톱다운 형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적인 원래 가치관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자유롭게 되도록 놓아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어제도 그 오전에 이제 토요일 오전이었죠?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 명 계신데 토요일 오전에 운동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퓨처스 팀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운동이 안 되는 분들, 평일날이 깨어봐야 벤치 신세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제가 같이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바보들끼리 만나면 즐겁듯이 너무 즐거워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그러니까 뭐 희한한 동작이 정말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동작이 많이 나와요. 이제 강도사님 한 분이 심판을 보고 이제 편이 나누어져서 운동을 하는데 고참 목사님 한 분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고참 목사님이 웃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웃겨놓고 웃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냐. 아니 웃기는데 안 웃는 게 이게 이상한 거지. 웃어서 웃는데 왜 웃지 말라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통제와 강제와 강요에 꼭 내가 웃겨서 웃는데도 웃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예를 들면 닭도 제일 육질이 좋은 닭이 무슨 닭인지 아세요? 방목해서 키운 닭입니다. 마음대로 풀어놔서 키운 닭이 제일 좋은 닭이에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 그 성격 자체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오해해서 자꾸 이거를 획일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넣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심한 공간이 공동체가 사실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뭐하러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몸의 구조를 보자고요. 이렇게 몸에서 제일 그 천대받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발가락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죠. 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 아니 발가락이 어때서? 여러분 군대에서 경험을 소환해 보면 발톱이 빠지면 행군이고 뭐고 구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착착 앞으로 당기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이 발가락은 늘 지하 동굴에서 어두침침한 데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얼마나 그 하대합니까?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의문의 1패, 2패, 3패를 평생 당하고 발가락은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그 신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존귀하게 취급받는 지체가 있고 천하게 여겨지는 지체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누구의 시선에서 표현한 수사법입니까? 인간의 시선에서 표현한 수사법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존귀, 비천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표현은 누구의 시각에 쓴 겁니까? 인간의 세속적 시각에서 표현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천하게 여겨지는 것,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 지체를 통해서 구분하고 표현을 썼어요. 이제 거기에 담아진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이 보통 은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유독 은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은사를 사실은 섬기라고 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사를 마치 그 검처럼 잘못 썼어요. 넌 은사 받은 성도, 나는 은사 못 받은 성도. 이렇게 성도 안에서 계층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고 구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난 대로라면 고린도 교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분파주의였어요.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까지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싸웠어요. 열정적으로 싸웠어요. 그걸 가장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그들에게 임했던 은사를 잘못 알았어요. 그걸 계급화시키고 서열을 만들어내고 분리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사들 사이에서도 방언 받은 집사, 못 받은 집사 구분이 되고 계급이 되고 서열을 매기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났어요.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은사요? 더욱 큰 은사. 비교급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경쟁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길은 길이지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이것도 비교급을 썼어요. 그럼 이거 결국 그 은사를 통해서 경쟁하라는 얘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뭐가 나와요? 13장이 나와요. 근데 13장의 전체 주제가 뭐죠?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네 번째 자막을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귀히 여기는 지체, 천히 여기는 지체 이 구분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훈련용으로 돌아보는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보는 연습이에요. 우린 그걸 보통 목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목양이라는 개념은 교회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이웃에도 얼마나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돌아보도록 하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신비를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교 가보면 도움 받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도움 주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피차가 은혜 받아요. 놀랍죠? 피차가 은혜 받아요. 근데 사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도움 받는 사람도 그 은혜를 공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돕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서로 돌아보게 하신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을 띄워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문법을 보면요, 이 에베소서 1장은 문법적으로 엉망이에요. 엉망이라는 말은 문법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썩 매끄럽게 수려하게 문장이 쓰여져 있질 않았어요. 굉장히 격렬해요. 특별히 23절 같은 경우는 그게 드러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제가 리얼하게 조금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너무너무 긴박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려는데 제 언어가 딸려요. 어휘력도 딸리고. 그래서 야 있지 준영아 너 하여간 지금부터 엄청난 얘기를 내가 할게. 근데 안 들어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의 무질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무슨 논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표현이. 말의 무질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23절은 그런 표현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거를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제대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에서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뜻모를 매개물 하나가 얹어져 있습니다. 술하고 술 취하지 말랍니다. 자, 이 성령님과 술이 한 문장 안에 얹어진 것은 썩 연결고리도 없는 것 같고 안 어울려요,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 위에 얹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의 수식어인 취하지 말라 동사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충만이라는 개념이 언어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술의 속성을 이해해야 왜 이것을 충만으로 풀어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오해나 속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술은 우리 입술을 타고 들어가 몸에 들어가면 양이 차서 술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술 안에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흘러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동적으로 찾아서 딱 마비시키는 데가 중추신경입니다. 거기를 딱 제압을 해요. 지배를 하는 거죠. 이 취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지배 개념이에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돼요. 응? 개가 돼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 친구 하나는 막 짝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가슴에 붙은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빈속에 두꺼비표 사이다를 털어놓고 그 여학생 집을 찾아가서 시컷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 아빠하고 오빠한테 걸려가지고 그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뒤에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과 맞물리게 되었을까?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보통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들어올 때 오순절 계통이나 은사주의자들의 계통으로 들어와서 성령님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첫째 눈에서 형광빛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이저가 막 나와요. 그럼 목소리가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가끔 청년들 가운데 답답해서 산에 기도하겠다고 올라가요. 그러면 2, 3일 뒤에 꼭 기도원에서 전화가 와. 얘 좀 데려가라고. 그 올라가면은 막 해롱해롱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아, 난 믿는다고 그 택시 태워가지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왜 성령 충만을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까요? 성령님은 아홉 가지 열매가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정말 나이스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막 겁이 나기 시작해요. 무서워져요. 그런 성령 충만이 어디 있어요? 충만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래서 지배된다 그 뜻입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어떤 것에도 주도권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고백이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근데 요즘 이게 다 무너졌어요. 교회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 제가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뭐 일반 술은 몰라도 맥주 정도는 음료수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신학생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야, 너 앉아 거기. 지금부터 복창한다. 내가 맥주 하면 넌 술 해라. 응?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맥주 해요, 빨리. 술, 다시 한번 맥주, 맥주 세 번을 복작시킨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는 네 눈에 맥주가 숭늉으로 보이냐? 뭐 음료수가 아니냐고? 옷을 이렇게 배웠냐? 야단을 쳤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한국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면서 다 도미노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건강이나 건덕의 차원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게 술 취하지 말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만의 개념은 순종의 개념이에요. 순종.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이 순종의 자리로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강렬한 방법으로도 오시지만 우리의 철저한 순복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실현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깊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